맞아. 뭐 들고 나갈 거 있어. 지하철 앞문을 여니
다음에 젠장부터 기다리고 저 일월국에 천상국에 문 열어서 기다리고 이대박천왕 용신천왕에서 우리 제자 다 잠시 잠깐 걸었었던 놓쳐갔던 소대감이 내가 분명하고 네. 저 태백산 설성봉에 문 열어다가 저 강원도라 사랑명산 문을 열어서 그대천봉에 다 문을 열어서 들었었던 나 이대감이 아니구나. 휴, 휴, 내 제자야, 상봉 한번 하게 힘에 돌고, 내 제자 찾아보게 힘에 드네. 제례 천왕 그 술덕법 받아여서, 난 천왕의 문을 열고, 여 천왕의 문을 열고, 이월령동 제석 천왕 문을 열고, 서러서든 이대감이 하네다. 신령에서 문을 열고 다 입님마다 초록같이 불러주고 네. 자 여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바쁜 그람이구나 네. 어쨌든 내 몸주에 관리 잘하거라 나 가자 가자 세기 세기 가자 네. 7, 8월에 넘기 전에 오게 해줄거만 깨우치고 이제라도 네가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믿고 따르고 알았나? 네. 다 용서를 할 수 없지만 네, 지켜보고 지켜보고만 아이고, 예.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네. 얼마나 올바르게 네가 하는지 네. 지켜보고 지켜보고만 네, 지켜봐도 있어 한편은 다 쳐다보면 눈물 나는 이력이 분명한데 네. 신의 신명에서는 얼씨야 허허 이제야 철 들고 다 깨우치나고 신명이 나신다 한다. 제자야, 네. 나는 오래야 되겠다. 네, 불러주이. 강원도 설산봉에 오거라. 설악명산 위에 오거라. 손에 손길 마주 잡고 들어서거라. 네. 문 열어서 내줄거만. 해외 문 열었다. 예. 내년에 꼭 데리고 갈게. 예. 진짜 데리고 갑시다. 예. 응. 어제는 이들 시끄러웠지만 내년에 꼭 데리고 갈거다. 예. 내 제자야 예. 자꾸 들어온다. 예. 신의 제자 신의 상자들에 들어온다. 다 줄매기 줄 잡아서 다 키워보고 하여 보자. 예. 누구 잡은 다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앞서가자 뒤서가자 바쁜 그런 다 말씀하시니 내 제자야 내 상자야 다 기죽을 필요 없고 잘못된 거 없고 잘 가고 있으니 그대로 가면 된다 알았더라 예. 이 대검이 어떤 대검이 들어온 내 제자야 애동의 내 제자야 천지범별 다 모르던 내 제자야 신의 원력 신의 원력은 가득하고 듬뿍한데 어쨌든 그 원력 실력 제자 닦기 나름이고 제자 받기 나름이니라 네 신명 믿고 따르면은 그 신에서 신의 원통신도 올려줄 테니 걱정근심 하지 마라 지금 이대로만 다 먹음만 무력하고 그리고 우리 제자 좋다 싫다 해도 제자야 또 두세 달 있다가 한번 잠시 잠깐에 인간의 마가 들든지 고배가 들든지 될 수가 있다 흔들리지 마라 알았지? 굳건하게 따라온나? 굳건하게 지키거라 이 말도만 하여도 네 중심 장심 딱 써주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배척하지 마라 조리 있게 네 말 네 마음가짐을 다 얘기하면 된다 알았나? 속이 시원하다 그래 어쩌면 이 대법이고 다 중국하고 강원장에 다 그 원력신을 받아여서 일본 앞바다 그 대마도 다 용신천왕 문 열어서요 들어서던 자전군 내 아니가 섬나라의 상장군이 분명하고 원나라의 원장군이 분명하고 제자야 다 상대야 내 원력신을 다 담아서라 우리 제자 다 여전히 해외 문도 열고 또한 해외 성령도 자꾸 잡고서 열어서 내줄구만 깎고
나도 전신 좋은다. 아이고, 어떠세요? 응. 그래. 1등 먹을 거고, 최고 될 거다. 1등 합시다, 이제. 알았어요. 네.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똑똑하게 하고, 딱 이거다 저거다 여담만 안 하고, 하다 보자 말씀 번번만 다 따다여서, 네. 우리도 다시금 1등 하자. 네. 오늘 운동 잘했다고 합니다. 하다보자 할머니가 잘했다고 하고, 선왕이 할머니가 예쁘다 예쁘다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나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게 대법에 무셔요. 맨날 딸기 위해서 나 좀 무셔요.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이 받아먹어서 우유 안 시켜도 된다 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도 만난 거 많네? 만난 거 많고. 그리고, 제재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귀가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그래, 틀에 갇히지마다. 알았지? 신령 말씀을만 다르면 되고, 원래 하나도 있잖아. 신의 눈은 이만큼 커 보인다. 그리고 또, 근데 만반질수 할 때는 또 신령님도 이유가 있으신 거다. 알았지?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제자야는 하면 잘 알거나, 하면 잘 알고, 이때까지도 몰라서 그랬고, 그리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려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가 엄청 바쁘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힌트 조금 붙어볼까? 있잖아. 움직임이 쉽게 조금 힘나게 됐지? 색깔 여러 배기를 했잖아. 이유 있거든. 제대로 안 치려고 그런 거거든. 제대로 하려고 그런 거거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럼 먼저 스타트 붙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야지. 꾸준히 해내. 맞지?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굴도 내려 시키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다. 할아버지 믿고 따르면 된다. 오늘 춤 많이 추다. 꾸다라. 많이 꾸다라. 알았지? 근데 금방 그럼요. 가라 하늘 갑니까? 오라 하늘 옵니까? 잠시 잠깐 뒤로 물러서서 어찌하는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요. 허허 이놈아. 네. 허허 이놈아. 허허 이놈아. 그럼요. 자,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 이놈아 이놈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엄마야는 고집쟁이. 고집쟁이. 그래도 어쩌겠나. 나 살아보려고 하면 도와줘. 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앞만 보고 간대. 딴 생각 안 한대. 그리고 원래 있잖아 동네에 고집쟁이가 한 개만 딱 뛰고다 하고 잡으면 슝 밀고 나간다. 또 한 개밖에 몰라가지고. 육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육도 들게 앉았어. 앞에 앉아. 오늘 자꾸 육도 가. 못 해준 게 아니 태야. 못 내려놓고 아니라고 해도 제 마음 한켠에 맛으로 애착고 있었던 것 오냐 오냐 내 새끼야 조상되고 신명되었네 모를까 단단하게 굳으라고 채찍질만 내서 미안하다 너금 못해 길 못 열어 갈 것이
대신 집에 사는 할머니가 내가 대신 할머니를 먹어. 네가 진짜 제자를 살리고 싶나 죽이고 싶나 해결용품 천리 정도 알았기야 하고 말씀을 하셨어.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더만. 너가 멋진 사발달에 상달에 해결용품 하고 제자야. 네. 너가 멋진 끝이 나야. 네가 그래 천천히 열려서 말만 됐나. 알았다고 수그리고 너가 할머니 다 매달리네. 너가 멋진 갈기다. 신에서 물이 오르고 신에 차오르고 너가 장군에서 이제는 나 움직이고 나가자 하고 나 그래서 나 제자야 하나만 더 네가 다 알아들을래. 네. 네 이번에 딱 안 내려왔으면 네 안 막히고 뒤막혔어. 알았나? 우리 제자가 오라가는 소리 안 했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지? 네 지리천 안 갔다 왔으면 네가 할머니 해결 못하면 안다. 남친 제자야 혼나신대라 했지? 나 사랑해서 얘기를 했지? 네가 오늘은 육두가 듣고 싶어요 했지? 그래 명득하다. 알겠나? 아무리 제자의 신명도 내 신명도 신한테 야단 맞을 땐 야단 맞는다. 알겠지? 내가 팔을 아우르기 때문에. 동자야!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울다가 벌써 망정에 풀나요? 괜찮다. 원래 웃고 웃는 게 북한이에요. 이제 네가 내 마음 안 가고 학교 나면 이제 네가 신을 못 잃을 거다. 치고받고 말에 신령을 실어줄게다. 신령은 교복만 해줄 거다. 세명이 제대로 풀었어. 엄마는 그걸 받은 건데 어떻게 이걸 해낼 줄 모르니까 했었던 거고 그렇게 불고 나면 답을 주실 거고 그리고 얽매이지 마라. 너가 속초되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다. 알려나 신이 불러주는 대로 가면 된다. 다 동의받아라 이거. 동의받아고 가까서 임성당 합수동 잠마자 하여 이정성을 올리오니 네가 그 애착도 풀 수 있게끔 꺼내둘게. 네가 못 치니까 해줘야지. 왜 이도 저도 안 하노? 그래서 할머니가 원하시고 며칠에 사람을 알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새끼 편한 대로 보내주겠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죽으랬단 말이야. 그 소리야. 알았지? 내가 할머니가 내 사람을 명의하노 이런 게 아니야. 그래 그걸 가보고